6장은 Combinational Circuit Building Blocks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회로는 입력을 인가하면은 특정한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조합 회로의 경우에는 어떤 때나 같은 입력이 들어갈 경우 같은 출력이 나옵니다. 즉, 내부에 어떤 기억 소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이죠. 내부에 기억 소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Sequential Circuit, 즉 순차 회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조합 회로는 일반적으로 AND, OR, NOT 같은 기본 게이트로 구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스템과 같이 규모가 큰 회로의 경우에는 특정 기능을 하는 블록을 먼저 설계한 후 이들을 사용한 더큰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네 개의 블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블록들입니다. 멀티플렉서, 디코더, 인코더, 코드 컨버터들에 대해서 본장에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멀티플렉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멀티플렉서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2-to-1 멀티플렉서를 살펴보죠. 2-to-1 멀티플렉서의 경우에는 여기 나타나 있는 수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입력이 W0, W1 두 개이고 출력이 F이며 W0, W1 두 입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입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S가 0일 때 W0가 출력에 나타나고 S가 1일 때 W1이 출력에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트루스 테이블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력이 3개일 경우에는 8개의 조합 또는 8개의 행이 트루스 테이블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간략한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즉, S가 0 또는 1일 때 F가 W0 또는 W1 형태로 나타난다고 출력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회로를 sum of product 형태로 나타낸 A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트랜스미션 게이트로도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S가 0일 때는 W0가 F에 나타나고, S가 1일 때는 아래에 있는 트랜스미션 게이트만 켜지기 때문에 W1이 F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큰 멀티플렉서, 즉, 4-to-1 멀티플렉서를 살펴보죠. 4개 입력 중 하나를 출력에 연결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두 개의 선택 신호들 값의 조합이 각각 00, 01, 10, 11일 때 4개 입력 W0, W1, W2, W3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볼은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입력 4개와 선택 시그널 2개, 그리고 출력 하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방법으로 트루스 테이블을 간략화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택 신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S1, S2가 네 개의 조합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조합에 따라서 입력 W0부터 W3까지가 출력 F에 선택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림은 위의 수식을 AND, OR, NOT 게이트를 사용하여 구현한 회로입니다. 앞에서 두 입력 또는 네 입력의 멀티플렉서를 살펴보았는데, 입력 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2, 4, 8, 16과 같이 2의 누순 개수만으로 한정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멀티플렉서가 N개 입력, 즉 W0, W1에서 WN-1까지 가지고 있다면 선택 신호는 로그 2의 N의 Ceiling을 취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기호는 Ceiling이라고 하며 울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소수점 이하가 0이 아니면 정수 부분을 1만큼 증가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의 값은 1점 얼마가 나올 테고, 여기다가 Ceiling을 취하면 2가 됩니다. 결국 두 개의 선택 신호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두 개의 선택 신호를 사용하여 네 개의 입력 중 하나를 출력에 연결하는 4-to-1 멀티플렉서를 보였는데, 이를 2-to-1 멀티플렉서 세 개를 2단으로 사용하여 구현한 회로를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S0가 W0와 W1 중에 하나를, 그리고 W1 중에 하나를 골라내고, 이들 중 하나를 S1이 골라내는 형태를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선택 신호를 사용하여 16개의 입력 중 하나를 선택하는 회로를 4-to-1 멀티플렉서 5개를 2단으로 연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앞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죠. 여기서 4-to-1 멀티플렉서는 왼쪽에 있는 방법 또는 앞에서 보인 AND와 NOT 게이트로 구성된 것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 신호를 0, 0, 0, 0을 줄 경우에 S0, S1에 의해서 W0, W4, W3,
WA-W12가 선택이 되고 다시 S2, S3에 의해서 이들 중 W0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멀티플렉스를 응용하여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로스바 스위치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크로스바 스위치는 두 개의 입력 X1, X2 및두 개의 출력 Y1, Y2가 있습니다. 선택 입력 S에 의해서 두 입력이 평행하게 전달되거나 혹은 교차하여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멀티플렉서를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 크로스바 스위치를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S가 0일 때는 X1이 Y1으로, X2가 Y2로 출력되나 S가 1일 경우에는 X1이 Y2로, X2가 Y1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멀티플렉서를 주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들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FPGA에서는 LUT들을 연결하는 인터커넥트 스위치를 구현할 때 사용합니다.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적색원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일부는 연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과 같이 나머지는 연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회로를 살펴보면 각 선들의 교차부에 MOS 트랜지스터를 연결해 놓고 그 게이트에 원빈 메모리를 각각 연결해 놓습니다. 이 메모리에 0을 넣으면 교차하는 두 선이 끊어지고 1을 넣으면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LUT 간의 연결을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히 수직선 중에 하나만 수평선에 연결하기 때문에 각 교차점마다 개별 스위치를 두기보다는 이와 같이 멀티플렉서를 사용하면 메모리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의 예와 같이 두 번째 및세 번째 수직선을 각각 LUT 두 입력에 연결하면 0, 1, 1, 0의 값이 프로그램되어야만 합니다. 멀티플렉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부, 즉 인터커넥트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논리를 구현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논리 회로의 합성 과정이 매우 독특합니다. 먼저 W1과 W2의 exclusive OR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를 truth table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4-to-1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여 truth table의 출력 값을 멀티플렉서의 입력에 인가하고 truth table의 입력 변수들을 멀티플렉서의 선택 신호에 연결하면은 exclusive OR 함수가 구현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exclusive OR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입력수가 늘어남에 따라 입력수가 지수함수적으로 커지는 멀티플렉서를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truth table을 간략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중 하나만을 선택 입력에 연결하고 다른 입력이 출력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W1이 0일 때 W2가 그리고 1일 때 W2 바가 출력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은 회로로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좀더큰 회로로서 3개 입력을 갖는 다수결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truth table을 간략화할 수 있는데 입력을 두 개만 선택하고 출력에 입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관찰하면 보는 바와 같이 0, W3, W3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4-to-1 멀티플렉서를 사용하면 부가적인 게이트의 추가 없이 간단히 구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이 W1, W2, W3 세 개인 Exclusive OR 게이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개 입력 중 W1을 선택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W1이 0일 경우에는 출력에 W2와 W3의 Exclusive OR 함수가 나타나고 1인 경우에는 W2와 W3의 Exclusive NOR 함수가 나타납니다. 이를 회로로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입력이 두 개인 멀티플렉서 하나를 사용하여 구현한 Exclusive OR 게이트입니다. 따라서 W2와 W3의 Exclusive OR 함수를 W1에 의해서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혹은 반전시켜서 출력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W1과 W2 두 개의 입력을 선택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네 개의 경우가 나오는데 W1, W2가 모두 00인 경우, 01인 경우, 10인 경우, 11인 경우에 W3, W3 바, W3 바,
W3 형태로 출력에 나타나게 되며 이를 입력이 4개인 멀티플렉서 하나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이 3개인 머저리티 게이트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이 3개인 머저리티 함수는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W1과 W1 바와 W1으로 이를 다시 묶어낼 수 있습니다. 묶어내면 이와 같이 되고, 이때 이 부분은 다시 W2와 W3의 오화 형태로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을 잘 살펴보면은 W1이 0일 때 W2와 W3의 AND가 나타나게 되고, W1이 1일 때 W2와 W3의 우화가 나타남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트루스 테이블 상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W1이 0일 때 출력에 W2와 W3의 AND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W1이 1일 때 출력에 W2와 W3의 우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회로로 나타낸 것이 이와 같습니다. 즉, W1이 0일 때 혹은 1일 때 AND나 OR가 출력에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수식을 변수 하나를 그대로 혹은 인버팅 시켜서 묶어내게 되면은 이때 우리가 마치 트루스 테이블에서 한 변수를 멀티플렉스의 선택 시그널로 선택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회로를 합성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법칙으로 나타낸 것이 쉐논의 확장 법칙입니다. 쉐논의 확장 법칙에 의하면 어떤 불리한 함수 f가 이 f는 입력기 w1에서부터 wn까지 n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수 f는 다시 w1의 바 그리고 W1의 함수로 다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W1과 1 바와 곱해지는 값은 원래 함수 F에다가 W1 대신에 0을 대입한 값이 되고, W1과 곱해지는 값은 원래 함수 값에다가 W1에다가 1을 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는 W1에 대해서만 살펴봤지만은 N개의 다른 입력 변수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법칙이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칙의 증명은 나중에 연습 문제로 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칙의 성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이 3개인 majority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ajority 함수를 이와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W1 바와 W1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봤던 바와 같이 투인풋 멀티플렉서 하나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입력이 3개인 익스클루시브 OR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W1이 0일 때, 1일 때 각각 W2와 W3가 익스클루시브 OR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노화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쉐논 확장 정리에 의해서 다시 쓸수 있고, 이 수식에 의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트루스 테이블을 사용해서 설계했던, 합성했던 회로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앞부분의 회로는 W2와 W3의 익스클루시브 OR을 구현하고, 뒤에 있는 회로는 W1이 0일 때는 익스클루시브 OR을, W1이 1일 때는 익스클루시브 NOR가 출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쉐논의 법칙을 좀더 포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코팩터라는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코팩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쉐논의 법칙을 정의할 때 wi 또는 wi 바에 곱해졌던 함수의 축소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wi 바에 관련된 함수 f의 코팩터를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앞에서 wi 바와 곱해졌던 부분을 정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wi에 대해서도 이와 곱해졌던 코팩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코팩터는 원래의 함수에서 해당 변수를 0 또는 1로 대입해서 줄어든 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쉐논의 확장 정리를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훨씬 더 컴팩트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컴팩트 형태로 앞에서 풀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수 F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W1에 대해서 제논 확장 정리를 적용한 것이 이와 같고, 또 W2에 대해서 그리고 W3에 대해서 각각 이와 같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원래 함수에 나타나는 세 개의 입력 변수 W1, W2, W3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제논 확장 정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함수의 복잡도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변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합성되는 회로가 더 간단해질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온 형태대로 W3 바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한 수식으로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변수가 가장 좋은지는 실제로 각 변수를 모두 다 적용해서 풀어보고 그중에서 가장 작은 수식이 나오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를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컴퓨터는 이를 빨리 처리해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CAD2를 사용할 경우에 이들을 모두 적용해보고 이들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는 형식으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모든 변수에 대해서 제논 확장 정리를 적용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특정 변수 하나에 대해서 제논의 확장 정리를 적용해보았는데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다수개의 변수에 대해서도 같은 정리가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변수를 두개 선택할 경우에는 두 개의 변수의 상태인 네 가지 상태를 모두 다 확인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W1, W2가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해서 확장시켜줘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회논 확장 정리를 적용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개의 변수 W1, W2, W3로 정의된 어떤 함수에 대해서 W1을 중심으로 제논 확장 정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수식이 줄어들고 이는 오른쪽 회로와 같이 합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식을 W1과 W2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제논 확장 정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수식은 이와 같이 줄어들며 이를 네 개의 인풋을 가진 멀티플렉서를 사용해서 회로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쉐넌의 확장 정리를 한 변수 또는 다수개의 변수에 대해서 한번 적용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쉐넌의 확장 정리는 이미 쉐넌 확장 정리를 적용해서 나타나고 있는 코팩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로서 이와 같은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W1, W2, W3를 입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W1에 대해서 제논 확장 정리를 적용을 하면은 이와 같이 되고, 이때 W1 바와 W1의 코팩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각각 W2와 W3의 OR 또는 W2와 W3의 AND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두 개의 코팩터에 대해서 다시 W2를 중심으로 제논 확장 정리를 적용해 보면은 이와 같이 되고, 이때 두 단의 투인풋 멀티플렉서 세 개를 사용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W2에 의해서 G 함수 그리고 H 함수를 각각 구현할 수 있고, W1에 의해서 G 함수와 H 함수 중에 하나를 출력에 연결시킬 수 있는 형태로 회로를 구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제에서 살펴봤듯이 제논의 확장 정리는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두 번, 그리고 그 이상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합성되는 회로는 이와 같이 다단 회로로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제논의 확장 정리가 여러 번 적용돼서 다단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런 제논의 확장 정리를 이용해서 다단 회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와 같은 다단 회로는 입력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대표적인 예가 FPGA라고 하겠습니다. LUT의 입력이 3개로 한정되어 있는 FPGA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구현해야 될 함수가 이와 같이 입력이 4개의 변수로 되어 있는 경우 LUT 하나로서 구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단 회로가 구현되어야 하는데, 먼저 W1에 대해서
제논의 확장 정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W1이 0일 때 그리고 1일 때 각각 코팩터를 구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되고, 이때 각각의 코팩터는 변수가 2개 혹은 3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력이 3개인 LUT 2개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코팩터를 구현할 수 있고, 이들을 다시 W1에 의해서 이들 중 하나를 골라낼 수 있는 LUT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W2에 대해서 같은 함수를 제논 확장 정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때 원래 함수를 W2에 의해서 제논 확장 정리를 적용할 경우 두 개의 코팩터가 서로 반전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W2의 코팩터를 반전시키면은 W2by의 코팩터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W2by의 코팩터를 먼저 구한 후에 W2의 코팩터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LUT 한 개를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논 확장 정리를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다단 회로를 구성할 경우 변수의 선택뿐만 아니라 변수를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결과적으로 합성되는 회로의 규모가 달라짐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최적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들을 모두 다 해보고 가장 좋은 결과를 사용해서 회로를 합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